해명을 한번. 뭘요? 설명을. 어떻게 된 거야? 연락이 오시긴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매니저 동생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 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빨리. 그렇잖아요. 나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주류가 아닌데. 얼굴이. 아니 주류랑 비주류로 누가 나가요? 누가 나가요? 오래 안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작가님 전화를 번호를 달라 그래서 네. 제가 연락을 드리고 혼자 미팅을 하고 이제 그 혼자 미팅하고 신혼여행 가는 동안 제가 일을 다 봤죠. 아니 그러면 늦었지만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그게. 저는 이 한이 많은 남자이기도 하고 네. 이기도 하고 네. 배우 최용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! 뭐 본인 소개를 하시는데 한이 많다고 소개하신 배우는 처음이시거든요. 어떤 한이? 일도 많이 하고 싶고 작품도 많이 하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많이 못했던 그런 한. 뭐 영준 씨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세븐데이즈로 데뷔를 하셨잖아요. 에브리 타임 앤 에브리 데이. 이 노래 알 텐데? 이 노래가 세븐데이즈야? 그 노래! 하동균이랑 그치. 같이 이렇게 해서 하동균 되게 좋아. 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. 이게 너무 신나. 그게 됐어? 한이다. 맞아, 하동균이야. 나 세븐데이즈 나 이정님하고 저 노래방 가봤잖아. 야, 거기 네가 있었어? 제가 있었죠. 근데 노래도 만드셨잖아요. 뭐 진짜요? 곡을 썼죠, 곡을. 맞아. 아니, 곡을 썼어. 아니, 어표 만나니 말이 안 되지. 아니, 곡을 썼다고? 너무 가사도, 가사를 더 많이 썼어. 능력이 많은. 그러니까. 나 음악을. 아니, 그러면 이제 세븐데이즈가 이제 해체된 이후부터는 계속 쭉 배우 생활을 그렇죠. 하신 거죠? 해체하고 제가 이제 연기를 원래 하고 싶었어서 회사들을 좀 찾았죠. 그래서 나 이제 할 수 있구나.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, 이제. 영장이 나와가지고. 오늘 의상도 또 약간. 근데 하늘 하늘이 입었네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, 병무청에. 그러니까 전화를 잘하시네. 전화생이네, 전화생이야. 어디든 전화를 많이 하고. 전화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업무니까 그치. 뭐 어쩌라는 거냐.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.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. 군대를 가셨구나. 갔다 와서 좀 힘든 시절을 한 2년 넘게 보내고 제가 28에 이제 처음 대학로 나왔죠. 그때 저랑 만난 대학로 뮤지컬이 28. 때. 네, 왜냐면 노래는 좀 할 줄 아니까 연기는 하고 싶고. 예, 네, 맞아요. 그럼 오디션도 계속 이제 보시고. 봤죠. 오디션도 뭐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. 왜냐면 서류는 더 많이 떨어져 보고.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. 그래갖고 다 적었어요 그냥. 지금 공연 뭐 하는 거 뭐야? 찾아가지고 어떻게 오페라 유령부터 해가지고 공연 한 걸 거짓말로 아, 열 개.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신고해도 돼요? 열 개는 사문서 위조. 그래도 뭐 이게지. 그래서 뭐가 쓰셨어. 아 그렇게 되나? 그랬더니 불러주더라고요. 경력 있으니까. 근데 나중에 들통날 수. 들통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사실. 뭐? 아 그게 맞습니다.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 불러도 안 주는데 얼굴도 안 보고 걷어내니까 내가 노래나 한 곡 하고 갈게요 그냥. 잘했다. 오디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 좀 이해됐다. 그 서류에는 그러면 세븐데이즈라는 이름은 안 썼어요. 아니 그거를 왜 안 쓰셨어? 그러니까 노래 너무 알고 있는데. 그러니까 분야가 다 제가 아마 조금 부끄러웠나 봐요. 그러니까 가수를 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지금 잘 하고 있고 근데 당시에 맞아요. 네, 제가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이력을 쓰는 게 좀 저단에는 낯 뜨거웠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거짓말하는 건 낯이 안 뜨거워. 그거보다는 죄송해요. 아니야.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.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1년에 무려 4작품을 찍으셨고 다 잘 됐어요. 맞아요.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그 딸바보 제주아방 역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나 너무 좋았어 진짜. 우리 영주 보부 가수 못했더라고 욕했네. 사과하라. 사과하라. 너무 좋았어 진짜. 근데 이 역할이 다른 배우분 거셨다고. 아 진짜? 아 네네네. 원래 유해진 선배님 어머 이제 하시기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었고. 전화해서 내가. 전화해서. 저 죄송한데 선배님.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할이 많아서. 많으시잖아요. 저도 좀 해요. 아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전화를 자주 하네요. 전화했어? 그러니까 그게
어머. 혜진 선배님이 스케줄 때문에 너무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오디션을 이제 열어서 오디션을 봅시다 하고 대본을 주신 게 너무 그냥 그 몇 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오디션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제 계속 그 나이가 아무래도 그래 맞아 연령대가 맞아 그래서 전화했죠. 누구한테? 누구한테요?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겠네요. 바로 질르는 어디 하셨어요? 누구한테? 그 캐스팅 하시는 그 팀이 저 오케이, 오케이.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훌륭하다. 네, 그래서 제가 진짜? 영상을 좀 몇 개 더 만들어서 보내겠다. 제가 왜냐면 대면에서 노역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래. 일단 나는 성의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죠. 이제 이렇게 해야 잘 그래 맞아 맞아. 왜냐면 간절한 게 또 느껴지니까. 그래 그리고 마음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그래, 게 아닌데 그래, 그렇죠. 나중에 여기 이제 입주 거절 당하면 또 전화하시겠네요. 누구한테 하시고? 아니 제가. 미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작가 전화번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전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.